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고이안입니다. 제가 항상 야마하 피아노를 치고 있거든요. 근데 디스클라비아 기능이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전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고요. 지금 당장 지금 갖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. 저는 음색은 뭐 비슷하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터치랑 똑같은 그 사운드를 구현해낸다는 거에 정말 놀랐습니다. 아까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정말 멤버들 눈을 감으면 제가 거기에 있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똑같은 그 사운드를 구현해낸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똑같은 어떤 터치? 저는 음색은 뭐 비슷하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터치랑 똑같은 그 사운드를 구현해낸다는 거에 정말 놀랐습니다. 들려? 목소리? 네, 들려. 네, 잘 나요, 잘 나요. 네. 그래, 해보자. 내가 없는데 그게 잘 맞춰지는 것 같아? 뭐. 지금 여기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. 그 맞추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.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편안하게 합주를 할 만큼 이제 이런 기술이 됐다는 데 되게 놀랐고요. 아까 진짜 막 건반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면 우리 진짜 웃기도 하고 너무 많이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놀랬던 게 그 건반이 연주하는 뭐 터치나 볼륨이나 뭐 페달을 밟는 정도까지도 다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걸 보면서 아 되게 진짜로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정말 그 사람이 그냥 이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는 것처럼 그대로 표현해내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.